지난해 서울시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곳, 바로 경기도 김포입니다. 인구 절벽을 체감하는 타 도시들과는 달리 10년째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지만 그야말로 잠만 자는 배드타운에 그치고 있다는 오명도 벗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안은 없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 김포시의 인구가 벌써 5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인구 유입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인구 40만 명을 달성했던 김포시 1년 만에 인구 44만 명을 돌파하고 이제는 인구 5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 전이었던 2008년에 비하면 22만 명이었던 인구 수가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 건데요. 특히 유입된 인구 비중 가운데 30대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산 장려 정책을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24일 열린 기획 담당관실 브리핑에서도 인구 정책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는데요. 김포시는 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의 인구 정책 방향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시 평균 연령이 39세로 젊은 도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에서 시민들의 삶의 개선까지 인구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가지고 시책 추진과 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포시 인구가 늘었지만 일각에서는 도시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김포시에 유입된 인구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입된 인구 56%가 바로 서울시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가 돼서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실제로 신도시 거주민들 대다수는 서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신도시는 그야말로 잠만 자는 배드타운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김포시 정책들을 좀 살펴봐도 도시철도 같은 교통 인프라 확대나 역세권 개발 사업처럼 서울과의 인접성에 도시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게 사실입니다. 이와 반면 청년 일자리나 교육 분야, 그러니까 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분야는 대도시 규모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도 도시 자족 기능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라는 지적이 빠지지 않았습니다만, 김포시는 전반적인 시 정책 차원에서 이런 점을 반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인구 정책에도 좀 차별화가 당연히 필요해 보이지만 도시 계획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을 좀 보면요. 1998년에 수립된 계획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는 도시 종합발전 계획을 다시 꾸리고 있긴 합니다.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북부권과 남부권의 성향이 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때문에 권역을 나눠서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농업인이 많고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북부권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 조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53개 전략들을 이미 수립을 한 상태고요. 뒤이어서 남부권도 현재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시 인구정책과 도시계획,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세진 기자, 수고했습니다.